제가 상제님 진리를 처음 만난 건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 일입니다. 이전에 책을 통해 인간으로 오신 증산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를 행하셨다는 소식은 알고 있었지만 가슴에 와닿지 않아 흘려보내고 말았는데요. 이후 안산에서 일할 때 알게 된 분으로부터 자세히 전해듣게 된 것이죠. 그 당시 수행단체에서 수련을 하던 저는 정체기에 접어들면서 돌파구를 찾던 중이었는데요. 지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증산도 도장을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에 증산도 안산 상록수 도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신앙 상담을 마친 후 도전과 진리서적 몇 권을 구매하여 집으로 향했는데요. 부모님과 아내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신앙에 대한 의지를 접어야만 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시절 우연히 대순진리회를 방문하면서 온 집안이 난리가 났었기 때문인데요. 학력고사가 끝난 후 찾은 서점, 도에 관심 있으세요라며 말을 걸어온 분을 따라가 보니 주택을 개조한 대순진리회 지부였습니다. 그곳의 책임자는 어색해하는 제게 조상님의 인도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으니 제사를 모시는 것이 좋겠다는 권유를 했는데요. 일부 금액을 낸 후 치성을 마치고 나니 어느새 밤 12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연락도 없이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집에 도착한 저는 부모님의 심한 꾸중과 함께 다시는 대순진리회에 가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는데요. 그 일을 계기로 진리서적을 본 부모님과 아내가 증산도와 혼동하게 된 것이죠. 할 수 없이 직장 생활과 수련으로 시간을 보내던 중 견장 발령을 받아 전국을 돌면서 일하게 되었는데요. 일과 후 TV 채널을 돌리던 어느 날 우연히 발견한 상생 방송에서 환단고기 북 콘서트가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9000년 역사와 시원 문화에 대한 말씀에 깊은 감명을 받은 저는 시간 날 때마다 즐겨 시청했는데요. 내 조상이 제1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신 태상 종도사님 대도 말씀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이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우주의 주재자 증산 상제님과 9년 천지공사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요. 또한 매일 새벽 6시 아침 수행 방송 시간엔 TV를 틀어놓고 따라해보기도 하였습니다. 머리가 아파 눈을 감고 태울 줄을 익던 어느 날 눈앞에 나타난 시커먼 먹구름을 수많은 손바닥이 쳐서 사라지는 체험을 했는데요. 신기하게도 머리가 시원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 도장 방문을 더 이상 미뤄선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증산도 부천도장을 방문했는데요. 밝은 분위기에 맑고 포근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보정님은 우주가 인간 농사 짓는 우주 일련을 비롯해 다양한 진리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입도해서 신앙인이 되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안의 반대는 여전했지만 입도에 대한 의지만큼은 막을 수 없었는데요. 보정님의 연락으로 6월 25일 대전 태을궁에서 열리는 천지보은 대천제에 참석하면서 입도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진리를 공부하면서 알쏭달쏭했던 말씀들이 점점 확신으로 변하였는데요. 우주의 주재자 증산 상제님께서 인간으로 오시어 행한 9년 천지공사, 만유 생명의 어머니 태모님의 10년 천지공사, 도전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상제님과 태모님 그리고 조상님과 천지신명께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앞으로
일심을 다해 신앙하는 참도생이 되겠습니다. 굽이굽이 사연 없는 사람 없고 상처 없는 사람 없듯 누구도 대신 사라질 수 없는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오직 본인만 믿고 살아야 하지만 그것 또한 한계가 있는데요. 우리는 어쩌면 서로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면서 살고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반면 기대가 충족되지 못하면 언제든 돌아서기도 하는데요. 그 본보기가 바로 지나온 저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결혼하고 보니 시댁은 대대로 조상신을 모시는 무속인 집안이었는데요. 어찌할 도리가 없었던 저는 믿고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남편에게 이상한 징후가 나타나면서 두려움에 떨어야 했는데요. 오랜 시간 고민을 거듭하던 저는 마침내 무속 신앙을 그만두고 사찰을 찾아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알게 된 대순진리회. 미륵님을 모시는 곳이란 말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열심히 치성과 백일 기도를 드렸는데요. 진리에 대한 의문을 해소할 수 없었던 저는 서서히 깊은 회의감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읽어보라며 책상 위에 놓고 간 한 권의 책, 개벽 다이제스트. 책장을 넘기다 보니 태울주라는 낯익은 단어가 눈에 띄었는데요. 단숨에 끝까지 읽은 후 남편에게 물었더니 사실은 SNS 친구가 보내준 책이야 라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상생방송을 시청해보라는 권유도 하였는데요. 그 일을 계기로 증산도 나주 남내도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보정님과의 신앙상담 이후 바쁜 남편보다 제가 먼저 입도 공부를 시작하기로 하였는데요. 마침 사업장과 5분 정도 거리밖에 안 되어 21일 동안 매일 도장에서 수행한 후 진리 공부를 하였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상제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머지않아 후천 가을 대개벽이 온다는 사실이 가슴에 와닿았는데요. 그동안의 힘들었던 삶이 참 진리를 만나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살아오면서 삶에 지쳐 조상님을 원망한 적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지난날 그런 마음을 가졌던 자신이 너무도 죄송스러울 따름입니다. 또한 조상님의 은혜로 상제님 진리를 신앙하게 되었다는 생각에 감사한 마음뿐인데요. 현재 지인들을 도문으로 인도하기 위해 열심히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입도 후에도 지금처럼 도장에 꾸준히 나와 정성 수행과 진리 공부를 하면서 더 많은 사람에게 진리를 전하려고 하는데요. 많이 부족하지만 있는 그대로 믿고 따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